흉관, 종인. 그렇죠? 평관은 어떻든 힘들다야. 평관은, 십성으로 평관은 힘든 거예요. 근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 얘기해.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렇지, 그게 정답이야. 그러니까 좋은 면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힘든 거니까 저거 철이 오면 좋아져. 힘든 게 오면 내가 저걸 처리하면 좋아지잖아.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저걸 처리해야 되잖아. 기토 입장에서 힘든 게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요 힘든 경우의 수는 이제 주로 이제 해석을 해보면 뭔가 평관은 강제적인 거예요. 강제적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게 건강으로 올 수도 있고, 이게 사고로 올 수도 있고, 금전 문제로도 올 수 있고, 여러분이 막 세금 같은 거, 재생살 되면 뭐 사업 뭐 실패 같은 거, 이런 거야. 그러니까 돈 문제, 뭐 사고, 갑작스러운 사고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야? 현관의 환경은 군대 간 환경 같은 거예요. 긴장을 바짝 해야 되겠지. 군대 가서, 그러니까 평관 운에는 내가 긴장을 하겠죠. 저거를 극복하려면 뭐가 필요해? 식상이 필요하죠. 식상이 뭐야? 기토 입장에서. 경금, 신금. 그쵸? 그러면 사주에 내년에 기토 일간 중에 천간에 경신금이 있으면 해결한다, 안 한다? 해결하는 상황들이 생겨, 해결하려고 하는 상황들이 생기는데, 이게 해결이, 이 경신금이, 이 천간에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또 구분해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사회에 있는지 아니면 시간에 있어가지고, 뭐, 이게 자식이 뭐, 자식 개념으로 이렇게 해결하든지 뭐, 그런 거야. 경신금이 없으면 오히려 임계수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기토 입장에서 임계수는 재성이잖아. 재성이 있는데 천간에 이렇게 평관이 오면 재생살인 거야. 그러면 금전 문제가 생겨요. 갑자기 돈 들어갈 일이 생긴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당장, 그러니까 평관은 힘들면 바로 이렇게 해결하는 게 식상이야. 그 우선순위가 1번이야. 근데 이제 그 식상이 없고 인성으로 이렇게 해결하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공이, 평관이라는 공이 나한테 날라들어오고 있어. 내가 안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야구 방망이가 있으면 그걸 딱 쳐내잖아. 그게 식상이라고. 근데 야구방맹이 없어. 근데 인성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그 공을? 이렇게 받는 거야. 인성이 있다는 거는 저 공이 날아오는 걸 알고 피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받는 거거든. 인성이 있다는 거는.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러니까, 코로나 걸렸어. 아, 코로나가 이제 유행이 됐어. 그것도 평관이잖아. 날 죽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저거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그건 식상의 행위야. 그럼 인성의 행위는 뭐냐면 면역, 백신을 맞는 거란 말이야. 이해 돼요? 그럼 백신을 맞을 때는 어떻게 돼요?
아프죠. 한 3일 아프죠. 그 인성이 있는 사람은 그런 운이라고. 그 평관으로 해결은 되지. 근데 시간이 걸려. 에이? 식상으로 해결하는 거는 바로 해결하려고 하는 패턴이 있는데, 인성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저게 날라오니까 저거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생긴다고. 그럼 뭔 고민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런가. 아프기도 해. 면역주사 맞으려면 아프잖아. 그래 놓고 이제 하는 거니까 그걸 사자성어로 뭐라 그래? 여기 지금 정인이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기토는 내년에 무슨 눈이냐 하면 전화 위복이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운이다. 여러분 항상 그 숲을 보는 관법으로 얘기하라는 얘기요. 그 얘기했잖아. 이렇게. 그러면 이 글자가 어디에 있느냐? 네? 지지에 또 이제 이게 이 글자가 천간에만 있으면 좀 그렇고 지지로 뿌리를 두면 그 궁성에서 올라온 그걸 해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는 거야. 근데 그걸 미리 해석하지 마라. 여러분 나중에 그 상황이 딱 되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아까 해석하듯이 12월 달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 아 그러면 이게 어떤 현상인가를 알 수 있잖아. 여러분 그거 모르면 봐봐. 여러분 국민 뭐 해가지고 탄핵 안 되고 오면 국민들 막 걱정하잖아. 벌써 여러분 얼굴에 그런 게 막 써져 있잖아. 근데 알면 나처럼 웃는다고. 좋은 현상이잖아. 좋은 현상이 아니야. 아, 올해 정신 차려놓으면 이달에. 너무 좋은 거지. 골프 칠 때 답이 안 나오다가 뭐가 잘못됐는지 내가 안 거야. 그럼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애국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전화위복은 당장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전화위복이라는 생각을 못 하겠죠. 그 무식상들이 그래. 그러니까 사주에 무식상이면서 관살이 강한 사람들 있지. 예? 평관이 있는 사주. 뭔 일이 생기면 어떻게 돼? 발을 동동 굴린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식상이 있는 사람보다 더, 한 두세 배는 더 걱정하겠죠. 맞잖아. 근데 그 식상을 이제 주변에서 그 돌도, 그러니까 식상이 있는 사람은 알아서 피하는 거고, 이제 식상이 없어가지고 통동동동 구르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식상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구해줘야 되겠죠. 그런 느낌인 거야, 그런 느낌. 근데 그 식상이 없는 당사자는 불안해, 안 불안해? 그 마음을 이해하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기토가 평관이 왔는데 이제 식상이 없다. 인성은 있어. 인성이 있든 인성이 없든 둘 다 불안하겠죠. 인성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36개. 바로 피해야지. 그냥 묻지도 따지지 말고 피해야 되잖아. 인성은 곰곰이 생각하는 거죠. 누가 더 힘들다라는 건 이제 상상하기 나름인 거야. 그래서 그걸 상상을 하는 거지. 사주 상담이 딱 오면, 아,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이겠구나. 그 아는 게 그런 개념으로 아는 거예요. 이 정인이 있다는 거는, 이 사화는 어떤 반응을 하느냐 하면, 기토가, 을목이 있는데, 이건 평관이다 하면, 이게 있다는 거는, 이건 뭐야? 이게 만약에 코로나19라면, 요거는 백신 가지고 온 코로나19인 거야. 밑에 사화라는 거는. 저건 해결책이거든.
그럼 기토 입장에서 딱 봐서 저 편관이 해결이 나는 거야 안 나는 거야? 시간 지나면 해결이 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미리 예측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렇지. 그런 마음을 가지면 된다. 아, 저거 나쁜 게 아니고 오히려 저거 극복하면 면역력도 생기고 나중에 좋아지는 거로구나. 선흉 후 길이라고 하잖아요. 전화위복인 거야. 전화위복 운인 거야. 여러분, 왜 또 그러냐면, 자, 한번 보세요. 기토가 인묘진을 지금 지나왔죠. 내년부터는 4, 5, 미죠. 기토가 가장 힘든 시기는 요 시기잖아.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 요 봄은 목이잖아요. 그러면 목은 기토를 이렇게 목국 토 하는 거니까 기토 입장에서는 그게 관성이잖아. 관성은 내가 극복해야 되는 거잖아. 참아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힘들겠죠? 맞잖아. 여러분, 이렇게 간단하게 해석해. 경금이다 하면, 경신금이다 하면, 금이 금일간이다 하면 가장 힘든 게 언제예요? 여름이겠죠. 좋고 나쁜 걸 떠나서. 그 다음에 화일간이다 하면 수운, 겨울이 힘들겠죠. 이거 좋고 나쁜 걸 떠나서 그렇잖아. 그냥 관성운은 내가 극복해야 되는 운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게 사계절로 보면은, 자, 묘년, 요게 춘분이잖아. 춘분에 지상에서 싹이 올라오잖아요. 그 씨앗이 있고. 그럼 여기서부터 힘든 거야. 이게 땅 입장이다, 땅. 땅 입장에서 기토는 어떻게? 그렇지. 막 겨 오는 거니까. 막, 그 뭐, 출산의 고통 같은 거지. 그러니까 봄은 힘들다는 거예요. 힘든데 임묘진에서 사로 왔거든. 을사년이. 그죠? 그러면 저 을목이 계속 그 봄의 여운을 가지고 온 거야. 근데 어떤 거야? 막바지겠죠. 막바지다. 그러니까 마치 상상을 해 보면 기토가 꽃을 키우기 위해서 씨 뿌리고 이제 움이 터가지고 막 올라와가지고 을사년 때 어떻게 꽃이 피겠죠? 을사가 꽃 핀 거잖아. 여러분, 이거요, 무토가 을사다 하면, 을사년이다 하면 이건 꽃 동산인 거야. 맞죠? 기토가 을사다 하면, 응? 뜨거우니까 온실 속 화초 같은 거죠? 기토는 인공이야. 이게 막 밭을 막 이렇게 개간해가지고 거름도 주고 헌 상태에서 꽃을 피운 거야. 그게 을사야. 그래서 막 개간하고 막 하면 기토가 힘들었잖아. 그동안 꽃 피우기 전에.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울었나 보다다가 이 기토란 말이야, 기토. 오케이? 응. 그러니까 지금 그런 운인 거야, 여기. 그러면 꽃 폈잖아. 전화위복이죠. 이해되죠? 그런 운이다, 이렇게. 사주마다 틀리긴 합니다. 근데 전체적인 기토는 그렇다. 오히려 작년에 정관이 있어도 작년은 만춘이니까, 그죠? 재작년은 또 개묘니까 일이 많았겠죠, 기토가. 그죠? 근데 이제 그 고생한 게 이제 내년 봄까지는, 이제 내년 5월까지는 어떻게 조금 더 버텨야 된다는 거잖아. 그죠? 계절을 항상 생각하라니까. 그게 훨씬 더 잘 맞아.
그래서 내년 5월 정도 되면은 그나마 고진 감내가 좀 올 가능성이 많겠죠. 사주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그게 십성으로 이 사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인이잖아요. 그죠? 그런 도움이 있는 건데, 이게 그냥 정인만이 아니고 이 글자만 놓고 보면 이건 뭐의 운동이라고? 사유축. 그러면은 여러분 내년에 을사년의 하이라이트 달은 언제예요? 그죠? 그러면 요 유는 기토 입장에서는 뭐야? 정인식신이야. 정인식신을 같이 품은 글자야, 이게. 식상을 품은 그 사준 경금이 이제 이 꽃의 멍울이라고 했잖아요. 요거 돈 되는 거야. 예? 예. 그걸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정인식신은 무슨 얘기야? 그냥 십성으로 보면 정인, 자격 따서, 식상, 활용하는 거잖아. 배워서 가리키는 거잖아. 배워서 써먹는 거잖아. 그러면 기토는 내년에 그 고생 다 끝내고 막바지에 배워가지고 어떻게 이제 써먹으려고 한다. 이해되죠? 그런 의미인 거야.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람을 얻는다고 했죠? 5월달. 그죠? 내년 4월까지는 좀 고생해야 되겠죠? 그렇잖아. 그래서 이게 뭔가 희망이 저 자격증 따가지고 이 자격증을 가지고 언제부터 또 하는 거야? 9월달에 뭔가 하려고. 요것만 일단 알아둬. 그럼 알아두면 나중에 상담할 때 이제 다 그 와가지고 물어본다니까. 그럼 그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야. 그래서 요거를 다시 또 이렇게 보면 묶으면 이게 어떤 거냐면 살인 상생의 운이다. 그렇죠? 살인 상생이라는 거는 여러분 어떤 거냐면 내가 아파 본 거야. 내가 아파 봐서 다른 사람이 나처럼 아픈 걸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가 아파 봤으니까 공감하는 거죠. 그게 살인상생. 내가 경험 못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아픈지 모르겠죠. 그런 운인 거야. 그래서 살인상생이 귀한 거야, 여러분. 정치를 하더라도 아파 본 사람이 그 아픈 거를 알아야 되잖아. 그 살인상생. 경험했으니까 그런 상황이 생기면 내가 이렇게 잘 이겨낼 수 있는 거지. 그런 거죠. 살인상생의 운이다. 살인상생의 운이면서 그 다음에 식상의 출발선이다. 이 식상의 출발선은 뭐예요? 사유축의 출발선이다. 그죠? 요거를 날로도 돌리고 달로도 돌리고 해로도 돌린단 말이야. 그러면 내년에 사화년이니까 내년 사화년에 뭔가 시작하는 그 일이 언제 마무리돼요? 언제 왕성해져요? 5년 후. 오케이? 이렇게 보는 거야,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나쁜 놈, 나를 스트레스 주는 놈, 인간관계로 치면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미워하라는 얘기야? 아니면 이해하라는 얘기야? 이해하라는 거, 살인상생. 살인상생이 안 되면 이해 못 하겠죠? 그런 개념인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보고.
천간의 모습. 요걸 이제 다 일일이 해석을 하는 것보다도 그냥 간단하게 해석하는 법. 기토가 있으면 이게 올라왔으면 이걸 해결하는 게 요 글자, 요 글자다. 1번, 2번. 요렇게, 요렇게. 1, 2번은 이거 뭐, 거시기해도 돼.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첫째는 합이 먼저니까 1번, 2번 이렇게 한 거야. 을경합. 을경합은 뭐야? 상관 합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신금은 식신재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천간에 요게 낑기면은 어떻게 돼요? 두 가지를 다 하려고 하니까 힘들다고 했죠. 식상이 편관을 해결하면서 식상 생재하면서 재생살 하는 거란 말이야. 이거 바빠. 이거 힘들어. 그러니까 내년에, 요 운에서 요 패턴은, 그냥 단순히 그냥 힘들다 하지 말고, 계속 물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물줘서 막 이 을목이 자라나면 누가 힘들어? 기토, 그걸 짊어진 기토가 힘들 거 아니야. 상상해 보세요. 기토가 저 힘든 나무를 지금 등에 지금 있는데 물이 있어가지고 물도 줘야 돼. 얘를 힘든 얘를 물 줘야 돼. 무슨 뜻이지? 아니 만약에 사업을 논다 하면 쏟아붓는 거 아니야. 그 다 총대 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힘듦이 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천간에 요 글자 아니죠 지지에 이렇게 사화가 있으면 천간으로 가면 이게 이거죠. 요거 있으면 괜찮. 요거는 괜찮겠네. 그죠? 살인 상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런 거는 버티는 힘이야. 버티는 이게 동병상련하는 거지. 이거는 이제 편인이다, 편인. 이게 조건적인 살인상생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요런 것도 거의 뭐 힘들다고 봐야 되는데, 이런 거. 그러니까 요 글자하고 요 글자 있으면, 이거 원래 초등학교 방법인데. 근데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걸 좋아하잖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거 그냥 또 이분법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안 돼요. 지지도 있잖아 지지도. 그럼 지지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봐봐 지지도 간단하게 봐 지지도. 자 해자축 임묘진 사오미. 그 전에 이제 그 해석하는 그 툴을 이제 제가 강의를 많이 했잖아요. 응? 글자가 오면 사주에 어떤 궁성하고 이렇게 형충회합을 하면서 이루어지느냐. 이제 그 해석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많이 오래 공부를 해야 아는 거고 오히려 그 어설프게 안 상태에서 그 해석한다고 해서 의미가 없어, 오히려. 오히려 완전 3000% 빠져.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향하는 거예요, 지금이. 예. 그러면, 자, 크게 놓고 보는 거는 이제 크게 안 벗어난단 말이야. 그러면은, 자, 기토가 이걸 봤는데, 해자축 월에 태어나면 이거 재성이잖아. 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게, 자, 재생 살도 하면서 재극인까지 하죠. 그럼 겨울에 태어난 사람은 좀 힘들다, 안 힘들다? 그렇게 보는 거야. 오케이? 봄에 태어난 사람은?
거미 태어난 사람 어떻게 했어? 지금 많이 힘들었다. 그렇잖아. 자, 봄에 태어났는데 봄 3년을 지나왔잖아요. 이미 단련이 됐어. 그럼 오히려 봄에 태어난 사람은 내년 봄까지만 좀 버티면 되지 않을까? 그죠? 그런 감도를 아시라니까. 그러니까 마치 이런 기토는 어떤 거냐 하면 지게찜을 지어가지고 지금 어디냐면 만약에 산에서 여기 집이다 하면 산에서 지금 요렇게 내려오는 기토노가 요거야. 그다음에 요 임묘진 아저 임묘진월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집에 도달하지 않고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 있는 기토가 더 힘들어? 여기까지 온 기토가 더 힘들어? 아니, 이런 산수를 또 못하나? 아, 미치겠네, 진짜. 아니, 여기서부터 지게를 치고 여기까지 온 사람하고, 여기까지 온 사람하고, 어떤 게 더. 그걸 잘 생각해 보라고. 근데 여기는 덜 힘들지만 힘들 일이 더 남은 거고, 여기는 아주 힘들지만 이제 조금만 가면, 그렇게 이제, 보면 되잖아.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는 이제 면역이 된 사람이야.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잖아. 그럼 여기 집에 온 사람이지. 그죠? 나무를 내려놓은 거잖아. 여기는. 그죠? 이해가 안 돼? 나무 내려놓으면 이제 이 사람은, 이 사람들은. 금이니까, 뭐야, 나무, 캐내낸 나무를 막 도끼로 사용하는 거죠. 활용하는 거죠. 겁나 쉽네. 그렇게 해석하시라. 근데 이렇게 역마가 되고 이런 거는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해석하시는 게 좋다. 이런 거. 미리 해석할 필요가 없다. 더더군다나 이런 것들. 꼭 이렇게. 사주에 제일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원진 귀문이 있는 사람들 사주에 원진 귀문 있는 사람들은 개운법이 뭐냐면 그 집착을 버리는 거거든. 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운을 볼 때 어떤 식으로 집착하냐면 원진 귀문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그 글자가 들어오면 이게 안 좋다라는 생각을 평상시에 안 하다가 갑자기 뭐 글을 읽거나 누구한테 듣거나 해가지고 이게 꽂힌 거야. 안 좋은 말을 들은 거야.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완전히 말려듭니다. 벗어나질 못해요. 마치 늪 속에 그냥 톡 빠져가지고 헤어나질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주에 원진 기문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걸 경계해라. 근데 그거 말로 해서 또 안 돼. 하지 말라 해도 합니다. 그거 참 신기한 게 내가 댓글 보면 그래. 이거 되면 어떻게 되냐고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 개운법은 뭐야? 별일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말라가 개운법이야. 근데 그건 내 답을 얘기해 주는 거고 그걸 들은 사람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또 예 해가지고 할 수 있겠어? 쉽지 않다. 그 쉽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원진기문이 봐봐. 생각에서 온 거죠. 그럼 이 생각 털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운동해야 돼, 운동. 아니면 일 열심히 하든지. 근데 엊그저께 또 상담했는데, 공사 대금 못 받아가지고 법으로 걸은 거야. 예? 걸었는데, 그, 건 거 보니까 내년에 인사신 걸려가지고 해결은 되겠더라고. 근데, 마인드가 장생 마인드야. 그게 무관 마인드야. 그러면은, 야, 내가 얘기를 안 해줬는데도, 노가다 뛰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건축업을 하는데, 이제, 그게 돈을 못 받고, 이제, 걸어 있는데, 그 소송, 건 상태에서 집에만 있으면 돼, 안 돼? 원진 걸렸으니까, 베라벨, 죽는 거야, 그거. 머리로 해가지고. 그러면 그걸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 일당 나가는 거지. 근데 그런 애들은 기술직이니까, 그냥, 그냥 생 일당쟁이보다 비싸단 말이야. 그럼 일당 나가서 돈 벌고. 거긴 따박따박 주잖아, 일당은. 그게 개운법이요. 그 일할 때는 그 생각 안 하잖아. 그러니까 자꾸 그 생각을 안 들게 해야 된단 말이야. 원진기문은. 근데 그걸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야. 오히려 식상이 없는 사람들이 한번 뭔가 식상적인 행위를 하잖아. 그렇지. 그것만 해.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그것만 한다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 해가지고 좋다 하면 그냥 그것만 해. 그냥.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게 계속 반복하는 게 뭐다? 신살로는? 화개살이야. 거기에 화개살까지 있으면 더 그래.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여러분, 그러니까 그 화개살이 어떤 거냐면, 아까, 이 진이다 하면, 올해 갑진이다 하면 이 진토가 화개잖아요. 진 자체가. 그러면 이 화개살이라는 개념은 아까 얘기했잖아. 삼합 운동을 마무리하는 기운이라고 했죠. 그건 무슨 얘기, 이 마무리하는 행위가 뭐냐면, 어떤 거야? 하다가, 뭔 일을, 수 운동을 하다가, 이게 임묘되는 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끝 해본다는 개념을 생각한다고. 그게 아니고, 그 마무리 할 때는 계속 그걸 하는 거야. 정리를 해야 되잖아. 했던 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게. 그래야 끝내잖아. 이해되죠? 그냥 그걸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그렇지, 완성하는 거지. 그렇지. 끝낸다기보다도 완성하는 거야. 그걸,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그거 끝난다 생각만 하는 거거든. 아니란 말이야. 인간은 뭔가를 행위를 하잖아. 그럼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가지고 있는데 요게 삼합운동이 끝났으니까 거기서 이제 완성해서 내 자체에 가지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다음에 또 어떤 운에서 이제 삼합운동이 일어나면 이 쓰던 특기를 했던 거를 다시 하게 된다고. 다시 가동을 넣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어디 안 간 거잖아. 그런 거라고. 그런 개념이라고. 나도 바뀌겠지. 내가 관운동 했으니까. 어쨌든 패턴이 달라진다는 거야. 정화가 신자진 관성운동을 하다가 이제 내년에는 사유축 운동을 하게 된다. 크게 그걸 보는 거지. 재성운동을 한다고. 재성운동을 시작하겠지. 그런 거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 관운동이라는 건, 내가 세상에 사람들하고의 관계라든지 어떤 직업적, 아니면 내가 직장을 다닌다 하면, 사장이다 하면 그 회사체를 이제, 대외적인 관계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이제 사유축으로 가야 되니까 좀 더 실속
쪽으로 만든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변한다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관이다 하면 내가 만약에 내가 사장이다 하면 관성 운동은 뭐냐면 거래처일 수도 있어. 내가 상대하는 그 거래처일 수 있잖아. 그러면 그 거래처를 내가 끊는다는 얘기야? 아니면 확실하게 도장 찍는다는 얘기야? 둘 다 돼. 둘 다 된다고, 운은. 운이라는 건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갑진년 이달이 미사일 쏘아 올린 것도 된 거잖아. 그러니까 갑목에 딱 우뚝 서는데 이게 불안한 거지. 불안함도 있고, 어떻게? 새로운 희망도 있고. 그 한강 작가가 또 그런 얘기 하더만, 세상은 너무나 폭력적이고 너무나 어수선하면서 또 세상은 사랑으로 가득 찬 세상이다 이거야. 그게 음양이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그 한강 작가는 이런 공부 안 하고 맨날 궁리하다가 세상의 진리를 계속 본 거야. 그 진리가 뭐라고? 법이라고 했죠. 불가에서는. 그러니까 그걸 계속 보다 보니까 그게 느껴지는 것만. 누가 안 가르쳐줘도.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 배우고 있잖아. 음양이 동시에 있다는 거를. 좋고 나쁨이 어떻게? 하나에 있다. 내가 전도 몽상이 안 되려면 항상 두 개를 생각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지금 힘들면 어떻게? 가장 좋아지려고 하는 부분이다. 힘든 만큼 좋아진다. 이게 음양의 이치인 거요. 그게 법이야. 근데 이런 공부 안 하면 그런 생각 하나? 힘들면 그냥 힘든가 보다, 좋으면 좋은가 보다 생각하고 살지. 근데 그런 한강 작가는 그걸 아는 거지. 그 안개 아무것도, 진짜 작은 거잖아. 그 법이거든. 근데 그게 작은 게 아니라 내가 소화한 거야. 그 세상 그렇다는 거를. 여러분. 그게 어마어마한 거지. 그러니까 그 작은 진리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 안 많다? 많다. 별것도 아닌데, 내가 보면. 지극히 당연한 거잖아. 지극히 넌센스인데. 그죠? 그게 사는 산이고 물은 물이다의 개념이야, 그것도. 여러분. 별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거를 오히려 그런 이치를 모르는 입장에서 그런 얘기, 내가 긴가민가한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감동받겠죠. 그렇잖아. 그런 거요, 여러분. 별거 아닌 거요. 뭐 내 옛날 강의가 더 좋다고 그런 거잖아. 난 내가 봤을 때는 별것도 아닌. 진짜 난 그 쪽팔려가지고 그 버려본 거거든. 그런 거. 뭔 얘기하다가 이게 진. 그 화개살, 화개살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화개살을 가진 사람들은 아까 저번에 얘기했잖아. 반복. 했던 거 또 해라. 반복해, 반복. 그거 이상이 없어. 반복하게 되면 반복 100번 한 번,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일을 10번 반복한 사람하고 100번 반복한 사람은 완전히 틀려요, 그거. 이건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 게 신기한 거라고. 이게 머리하고는 다른 거예요. 10번 반복한 사람하고 100번 반복한 사람하고 틀리다니까. 반복의 힘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글자들, 화개가 있다 하면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내리라는 건데, 이걸 꼭 삐딱하게 어떻게 하느냐 하면, 화개살이 있으면 종교를 가져라.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라는 게 반복 운동인 거예요. 종교가 오리지널 반복 운동이라. 그러니까 반복하는 기운이 없으면 종교 믿어 안 믿어? 힘들지.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는 반복하는 그 화개살을 가진 사람이 잘 믿겠죠. 그리고 그 화개살 자체가 뭐 막 들어갔다가 이별하고 새롭게 하고 막 이런 게 있잖아. 만약에 시키기 위해서 결혼을 반복한다고 생각해봐. 종교 가져야 되겠죠.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야. 그러니까 그 신살에 막 베라벨 것들이 막 나오는 거야.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또 원진 기문 아까 얘기했죠. 그 신살 이론 가지잖아. 그럼 그거 하나 보면 이제 그게 꽂히는 거야, 그냥. 그거는 그러니까 음양이 있는 거야, 이 명리 공부도. 그렇게 좋은 학문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나쁜 게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한강 작가가 얘기한 게 그 음양이야. 세상은 좋은 게 있는 만큼 또 나쁜 게 있고 나쁜 게 있는 만큼 좋은 게 있다. 그 얼마나 망고의 진리냐고, 그게. 일간은 이렇게 하라고 했죠? 사유축. 일주는 사회적인 환경을 보는 게 아니야. 가장 이제 강력하게 보는 게 이제 건강이나 배우자 같은 거다. 연애 같은 것도 되죠. 결혼 뭐 이런 거. 근데 그냥 연애, 그러니까 결혼이 아닌 연애 이런 거는 이제 월지로도 보는 거예요. 일지는 온전히 뭐 애정적인 부분으로 보면. 만약에 합을 한다거나 하면 깊어지는 거지. 근데 이제 결혼이라는 거는 또 월지의 영향도 있는 거죠. 왜 있어? 호족신고 해야 되니까. 부모한테 허락받아야 되니까. 결혼식 해야 되니까. 그럼 월지의 영향이야, 그건. 그 일지는 그냥 이제 살을 섞는 거잖아. 그죠? 내 몸이 움직이는 모습. 그 다음에 일지 자체가 배우자 자리니까 이 배우자가 운에서 이제 진짜 들어올 수 있는 운인지 아닌지를 보는 거지. 여러분이. 그래서 일주를 보는 거예요. 건강하고 그런 거야. 을사다. 이러면 첫째는 뭐냐면 이게 사가 사유축 운동을 하죠. 그러면 이 사주는 격각이란 말이야. 격각이면 이동수를 먼저 봐야 되는 거야. 오케이? 만약에 기혼자다면 배우자가 어디 멀리 이동할 일이 생긴다. 아니면 내가 이동할 일이 생긴다. 오케이? 만약에 이런 운에 그 연애를 한다면 무슨 연애야? 원거리 연애, 가끔 뭐 주말 연애, 뭐 이런 패턴이겠지. 그죠? 그렇게 이제 보라. 그리고 이제 그 여기 입장에서 신사를 보라. 이거 영마. 여기 입장에서 이건 뭐야? 해묘미. 이것도 역마네. 다 역마잖아. 해묘미는. 역마. 그러니까 그 기해, 기묘, 기미는 내년이 역마오냐. 오케이? 그러면 여기 어린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뭐 저게 인성이잖아. 그러면 뭐 유학이라든지. 오케이? 그런 운이잖아. 인성, 정인운의 역마다 하면 해외로 가는 거잖아. 그러거나 아니면 만약에 내가 지방에 있다 하면 공부하려고 서울에 올라올 수도 있잖아. 그런 기운이 있는 거다. 연애는 역마 연애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는 이제, 지살이다, 지살. 요 패턴에서 요게 올라온 거잖아. 을목이.
위에서 이렇게 올라온 거고요. 그죠? 그러면 연회사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죠. 근데 역마 연회사다. 그지? 그 다음에 기토 입장에서는 좀 버거운 상대다라고 할 수 있잖아. 편관이니까. 그죠? 여러분, 이런 거 있어. 정관 인성 이러면, 이러잖아. 정관이 남자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연애는 어떤 거냐면, 평관이야. 아니, 그러니까 정관도 될 수 있는데, 평관적이어야 연애하는 맛이 나는 거야. 응? 그러니까 나쁜, 그런 거 있잖아. 미팅 가가지고 남자들 봤는데, 정관 남자만 있다. 별로 이게 각인이 안 돼요. 네? 그 정관 중에 편관이 하나 딱 있어야, 아, 쟤 뭐지? 이런다고! 그런 뉘앙스로 받아들이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식상이죠. 좀 틀리지. 살인 상생하는 연애하고, 식상 기운을 가지면서 이제 살인 상생하는 기운은, 이거는 뭐, 내가 좋아하는 거라든지, 같이 뭔가 좋아하는 취미가 있다거나, 뭐, 어떻든, 그런 어떤 동일한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서 뭐, 즐기는 연애를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네가 맞니, 내가 맞니 할 수도 있다, 이거지. 식신제살이니까. 그런 연애를 할 수가 있다. 요런 기유입주 같은 경우는, 요렇게 사요 합되잖아. 그럼 이것도 괜찮은, 기운이 들어오는 거야.